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된 관계로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이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석연 교수님께서 발표를 쭉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고 뒤에 토론 시간에 같이 한번 토론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연 진료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과 서기현입니다. 자,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네. 이분이 이제 요 책을 쓰기 전에 또 다른 위대한 기업이 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그 전에 또쓴 책은 위대한 기업은 어떤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기업이 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책도 먼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썼던 책이고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서 이런 내용을 그 책에서는 이제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 얘기인데, 물론 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그 전에 썼던 책의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단계 5의 리더십, 그러니까 단계 5로 가라. 1, 2, 3, 4, 5가 있으면 5에 해당되는 리더가 되라는 거고, 일보다는 사람, 그러니까 적절한 사람, 요직에 적인 자가 되는 사람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일을 뭐 시키든 하든 뭐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잘 먼저 선택을 해라 그거고요. 냉혹한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 좀잘안 맞거든요. 제가 여기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현실이 잘안 맞거나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옛날 말처럼 무소의 뿔처럼 꿋꿋하게 가라는 거죠. 믿음을 잃지 마라. 고슴도치 개념인데 뭐 여우와 고슴도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우와 고슴도치. 여우는 여러 가지 꾀가 있고 뭐할줄 아는 게 많은데 고슴도치는 딱한 가지밖에 할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우가 고슴도치를 함부로 못하죠. 왜냐면 고슴도치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쫙 올려놓으면은 절대 덤벨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라도 최고가 될수 있는 걸 하라는 거고 깊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걸 밀어붙이라는. 규율의 문화. 그러니까 관료적인 문화가 아닌 위에서 아랫사람 너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닌 그 전문가가 책임을 갖고 자유롭게 그리고 스스로 제재를 가하면서 일을 하라 이런 규율의 문화. 그 성공의 플라이윌. 어쨌든 이런 고슴도치 개념에 있는 어떤 중요한 일 하나를 한 번에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성공의 플라이휠을 돌리듯이 한번 돌리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쉽게 돌아갑니다. 그거를 이제 잘 해나가는 거고, 뒤에 좀 설명을 좀더 하겠습니다. 그 책에서 나온 거고, 단계 5의 이제 리더, 경영자인데요. 1단계는 능력이 뛰어난 개인. 정말 일반적인 거죠. 개인입니다, 개인. 근데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팀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서 2단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라. 이제 그런 2단계. 하지만 더 나아가 3단계가 되려면,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목표를, 어느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사람과 자원을 조직한다. 역량 있는 관리자라고 표현을 하고, 4단계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갖고, 그거를 또 추구하면서 보다 높은 성취를 할수 있는 유능한 리더가 되라. 그러면 더 나은 5단계까지는 개인적인 겸양, 겸손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역설적으로 융합하여 지속적으로, 잠깐이 아닌 계속 지속적인 큰 성과를 내는 게 가장 5단계의 경영자가 되게끔 우리가 1단계가 아닌 5단계를 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저희가 지도자로서 뽑고 선택하고 해나가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책의 내용입니다. 플라이윌은 이런 겁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규율 있는 사람, 사람을 먼저 잘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단계 5로 갈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토픽을 주제를 선정을 했을 때, 그 규율 있는 사고, 고슴도치 컨셉이나 냉혹한 사실을 직시해서 어떤 토픽을 선택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규율의 문화 또 이런 가속 페달을 이용해서 행동, 직접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돌리기 어렵지만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제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과를 충분히 발휘를 하고 또 다른 플라이피를 또 선택을 해서 또 돌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전에 있었던 책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내용의
처음에 서론에서는 이런 위대한 기업들이 몰락한다. 특히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왜 몰락을 하느냐. 역사상 가장 위대한 11곳 중 8곳이 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5년 동안 6천년의 기업 역사를 조사하고 분석을 했고 대부분의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 다 만든 거고 또 회복하는 것도 스스로 다시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몰락 단계는 크게 다섯 단계입니다.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하면 이제 굉장히 잘 됐구나 라는 자만에 빠진다는 거고요. 네, 자만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자만에서 이제 2단계인 무리하게 어떤 특별한 원칙 없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거,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어떤 그것을 선택해서 플라이비를 돌려야 되는데 마구마구 이제 플라이비를 돌리는 거죠. 너무 많은 토픽을 정해서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자만심에 빠져서 원칙 없이 사업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명 위험이 닥칠 거고 위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리더가 무시를 하는 겁니다. 더 이제 위험한 단계에 도달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진짜 데이터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도 그거를 교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리더, CEO를 해서 뭐 그냥 새로운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든가 무분별한 회생 방안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외부에서 끌고 와서 뭐 예를 들어 우리 병원 같은 거 살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5단계는 이제 죽는 거죠. 이런 5단계를 거친다고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만, 더 욕심을 내는 거, 그리고 이제 부정하는 단계, 그리고 어떤 구원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단계가 이제 끝나는 단계로 기업의 어떤 몰락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자만이고 뭐 글로 써 있지만 그 진짜 성공하는 게 내가 잘해서 된 거다 이렇게 그런 자만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잘 선택해서 플라이비를 돌려서 성공을 했어도 운과 기회가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성공을 한 거지 그 리더 한 사람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성공한 건 아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본인은 이제 CEO는 리더는 내가 잘해서 잘 된 거다 이렇게 자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만해지고 진정한 성공의 근본 원인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만을 하고 내가 잘해서 잘한 거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성공이 되게끔 했던 그 주제, 굉장히 잘하는 그 토픽을 방치를 하게 되고, 새로운 걸, 왜냐면 혁신을 하고 새로운 걸 자꾸 해야 또 발전한다는 이제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무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플라이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라는 걸 항상 우리가, 리더는 왜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엇을 자꾸 찾는 겁니다. 왜 성공했을까? 왜 실패했을까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면 무슨 어떤 기구 때문에, 기계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뭐 아니면 바깥에 어떤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건 무엇을 찾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리더는 또 적임자는 계속 그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하고 그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걸 상실을 하게 되고 실제로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운의 역할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한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내가 하면 무조건 잘할 것이라는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가서 욕심을 부려서 더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이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나친 욕심으로 더 커지는 것, 더 물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도를 넘어서 하게 되면 큰 화를 자초한다. 머크라고 하는 우리 이제 제약사의 사업 목적은 머크도 이제 여기 책에서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겼다가 또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좋아지긴 했는데 사업 목적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약품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이다.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수익은 부수적으로 따른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면 수익은 반드시 창출될 것이다 하는 게 머크의 사업 목적입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인간 사랑, 환자 사랑이 그 이념이 있잖아요. 그거를 잃고
결국 그 수익을 위해서 쫓아다니게 되면 그러면 결국 환자들은 도망간다는 거죠.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2단계의 진도는 그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확대하는 거죠. 아무 어떤 물론 어느 정도 개념을 따지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 좋아질 것이냐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고 원칙 없이 비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약 기회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감이 아니고 내 자만감이죠. 그리고 핵심 요지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하는 전문가가 가서 또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적절하게 적절치 못하게 배치를 하고 그냥 돌리는 게 되면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약해진 현금 흐름이 원칙을 해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돈이 있어야 월급이 나가는데 돈은 없는데 그냥 막 돌리는 거죠. 크게 확대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고 또 관료주의 또 병원도 마찬가지로 관료주의 굉장히 심한 곳인데 윗사람이 그냥 아랫사람한테 너는 무조건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창의적인 생각 또 책임의식 이런 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또 CEO가 이제 다음 그 CEO한테 권력을 이양할 때 또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원만하지 못한 권력 이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2단계로 가는 징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단계는 부정. 뭔가 내부에서 경고 신호가 조금씩 생기는데 외부 성과가 좋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고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런 징조는 긍정적인 징조가 확대되고 부정적인 징조는 자꾸 축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것만 부각시키고 잘못되는 거는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망하는 몰락의 그 세 번째 징조고 특별한 그 실정인 증거는 있지만 이게 정말 좋아질 거라는 증거가 적은 상태인데도 과감하게 목표를 세우고 크게 투자하는 겁니다. 뭐 상식적인 다 내용 같은데 모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이런 과감한 목표와 위험을 초래하는 일을 당연하고 역동성이 줄어듭니다. 건강한 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팀이 건강한 팀이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뭐가 잘못되면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구조조정에 몰두합니다. 뭐가 잘못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실적이 좀 줄으면 구조조정에서 사람을 없애버리거나 또 딴 데로 바꿔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경영자들이 현실에서 멀어지고 이상만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발전하는 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같고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쾌하지 못한 사실들을 토론의 장에서 꺼내놓는다. 또 이게 발전하는 팀은 네, 몰락하는 팀은 그 반대겠죠. 숨기는 거죠. 리더들은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정말 현실이 어려울 때 그걸 드러내는 게 참 서로서로 듣기 싫거든요. 하지만 그걸 들어야 바뀝니다. 근데 그걸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데이터, 증거, 논리, 근거를 가지고 토론에 임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소크라테스 같이 철학자가 나왔는데 팀 리더는 수준 높은 질문을 하고 답하는 비율이 높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이제 많은 토론과 서로 의견들이 해서 뭐 말다툼을 많이 하겠지만 일단 결정이 딱 되면은 서로 한 마음을 모으고 성공하도록 노력한다고 하고 또 팀원들이 서로 동료를 성공하고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칭찬하고 또 나를 위해서 아닌 팀을 위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주장을 펼치고 또 어떤 실패를 해도 그거를 왜 실패했는지 실수를 분석을 해서 지혜를 새롭고 새로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만약에 팀원 성과가 줄어들면 전적으로 내 책임이구나 서로 팀원들이 또 리더가 책임을 수용하고 또 실수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발전한다는 거죠. 구원 네 단계에서는 이제 구원 투수를 찾는 거죠. 뭐 여기 책에서는 바깥에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해서 구원 투수를 리더를 잡는 CEO를 잡는 데려오는 거는 대부분 실패한다고 돼 있고 쉽지 않지만 지금 계속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듬직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느리지만 천천히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진행해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원 투수를 바깥에서
카리스마 있게 과감하게 막 입진되지 않는 전략, 아주 드라마틱하고 판을 뒤집는 이런 합병 이런 거를 추구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긍정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자멸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리저리 묘안을 찾고 구원자를 되어줄 리더를 외부에서 찾게 되고 또 공포에서 서두르고 근본적인 변화와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너무 개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팀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고 실질적인 결과보다는 그냥 잘 될 거라는 광고를 앞세우고 잠깐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바로 실망이 따르고 그 팀원들은 이제 혼란과 그리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냉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만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재무적 기반이 침식돼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5단계는 죽음으로 가고 이런 단계에 머무는 게 수년, 수십 년 천차만별인데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병원이 잘 되지만 그거를 이런 단계에 어떤 그 조절을 하지 않으면 몰락으로 간다. 회복과 부활은 위대한 국가나 위대한 기업은 몰락하더라도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처칠이 고등학교 자기 졸업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연설한 게 있는데 거기서 주로 쓰는 말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처칠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서 결국 이제 위인이 됐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술을 바꿀지라도 핵심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핵심 목표, 지금 우리 순춘향은 그 환자 사랑, 저 인간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포기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뭐 비전이나 또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바들이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갖고 있는 그 목표를, 핵심 목표를 버리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자, 요직 적임자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든 병원에서든 기업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저희들도 이제 그 보직 맡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이 기업을 빼고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 엄격하게 통제할 사람 통제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 잘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하라는 것만 한 게 아니고, 근데 정말 이제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은 관료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참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이 주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또 약속한 걸 반드시 이행하는 사람, 핑계를 대면서 계속 자꾸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핑계만 대는 사람이 아닌 회사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 창문과 거울을 구분. 창문은 내가 잘했을 때는 다른 사람, 내가 팀원들이 잘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거울, 내가 잘못하면 거울은 나만 보이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했다는 그러니까 책임감이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요직 적임자로 반드시 선택을 해야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의 특징 요약인데 1단계 훈련된 사람, 훈련된 사고, 훈련된 행동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 5의 리더십, 사람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 5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목표 조직 일에 매우 열정적이고 인간적 겸양도 갖추고 있고 사람이 먼저 적합한 사람과 함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떠나보내며 먼저 중요한 자리에 적임자를 앉히는 방향을 고민한다. 굉장히 좀 뭐 말은 좋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사고, 냉혹한 현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믿음을 갖고 가는 거고 무슨도치 개념, 여러 가지 이제 잘할 수 있는 거, 1등이 될 수 있는 거,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그리고 훈련된 행동, 규율의 문화, 성공의 회의를 책임성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고 개혁을 성공의 휠을 아까 말씀드린 그 동글뱅이 휠에 맞춰서 계속 돌리는 거죠. 위대함 지속하기,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만들기. 이거는 이제 개혁을 유도하는 촉매. 시계는 이제 촉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방법을 이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거고 시계는 그 어떤 일을 이루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촉매역 장치만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은 스스로 알아는 거죠. 모든 일을
지도자가 다 알려줄 수는,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가치 보존과 변화 추구.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높은 성과 창출이 되고 차별화된 영향력, 그 지속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인데 요약하면 위대한 기업의 특징은 훈련된 사람, 훈련된 사고, 훈련된 행동. 그거를 계속 지속하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고, 예,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몰락 5단계를 잘 숙지하면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요직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그중에 잘 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많은 전술을 바꿀지라도 핵심 목표 우리 같은 경우는 인간 사랑 그거를 절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네, 처칠의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책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제목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책을 저도 읽었는데 이제 사실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좀 요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기현 그 교수님께서 아주 요약을 잘해 주셔서 지금 이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책의 그 굉장히 그 액기스만 잘 뽑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이 짐 콜린스라고 하시는 분이 처음에 지었던 책은 처음 책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책은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권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잘 여러 사람들한테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켜보니까 그런 위대한 기업이라고 평가했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몰락하는 기업이 있더라. 그러면 그 몰락하는 기업들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를 쭉 이제 분석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교수님들 중에 뭐 이렇게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이 뭐 와닿더라 아니면 어떤 내용을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숙 교수님. 일단은 그 책이 사실은 재미가 별로 없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읽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은 한 개인이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반대 그러니까 한 개인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는 있다. 반대는 가능하다는 것도 그렇고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있긴 한데 이제 병원 개인이 사실은 어떤 날딱 느낄 때 우리 병원이 왜 이러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느껴질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내용 중에 몰락은 감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왔을 때 그걸 이제 아니야 무조건 괜찮을 거야라고 희망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빨리 그걸 감지하고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저희가 인상 깊었던 말은 166페이지 페이지에 맺은 말이 있는데 실패라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보다는 정신적인 상태랑 더 관련이 깊은 단어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김윤숙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사실 우리 병원 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뭐 병원이 이제 뭐 폐업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 의료계 쪽에서도 그런 그 병원 경영에 대한 위기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전체 의료원 산하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그러한 영향 때문에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경영이나 이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허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이제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거고 한데 자, 여기 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전석 교수님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저기 진료부장님께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성공과 실패가 있고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좀 와닿았고
뭐 지금 의료원에서 좀 경영 상태가 좀 괜찮은 병원도 있고 좀 어려운 병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는 진짜 그러면은 제가 이사장님 입장이라면 되는 병원을 밀어주고 안 되는 병원 빨리 접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한다면 성공과 실패에서 실패란 단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성공하는 과정이 있을 뿐 실패는 없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면 모든 실패는 성공의 중간 다리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라는 그 집단은 굉장히 지성 복합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자만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자만을 동조해서 더 자만하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이 계시면 아니면 또 묵묵하게 자기 역할에서 정말 그 휠의 프라이어의 한 부분을 참 묵묵히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석연 진료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먼저라고 되어 있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글쎄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을 뭐 이렇게 모색한다는 거는 의료에서는 좀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는 보편 타당한 어떤 많은 환자들을 합병증 없이 잘 치료해내야 되고 또 연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업 문화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애플이 뭐 스마트폰 업계 최고잖아요. 삼성하고 쌍두마차인데 그렇게 어떤 기업 문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병원하고 대입을 한다면 약간 좀 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단계 훈련된 행동에서 규율의 문화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규율의 문화라는 게 또 규율을 또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딱딱한 어떤 그 문화가 될 것 같거든요. 직장에서 또 어려운 어떤 직장 문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되고 DBR처럼 드럼, 버퍼, 로프처럼 중간에 버퍼링하는 중간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융화가 돼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우리가 굿 기업에서 굿 호스피탈에서 그레이트 호스피탈로 갈 수 있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전섭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지금 쭉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원장님이 이 저희 향설의 서재를 이제 시작하자고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쭉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같이 읽고 토론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라는 이 표현처럼 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늘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먼저 이렇게 나온 표현이 있어서 역시 그 뭐 경영이든 아니면 우리 인생에 오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또 오랜만에 우리 최환준 교수님도 들어와 계신데 최환준 교수님 간단히 한번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빨간 책 빨리 읽었었거든요, 이 책을. 그런데 사실 머리에 남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병원 몇 단계일까? 라고 생각하는 화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사실은 단계를 못 내리게 했습니다. 사실 그게 한 가지 있었고 고슴도치라는 표현이 저는 좀 와닿았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과에서도 좀 약간의 어떤 또라이 이단아 정도의 길을 좀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조금 뭐 발전하지 않겠느냐 싶고 서울의 모병원을 어제도 사실은 저 그 부산 갔다 오면서 서울역에서 저기 판교 집으로 가는 버스가 거기 씁니다. 쳐서 또 아직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병원이 그래도 방송을 해서 있구나 한데 그 병원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미병원에 10년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년, 8년이죠. 그 정도 있다가 올라왔는데 처음에 구미병원에 전공의하고 인턴 그리고 처음 조교수 전임 강사 때는 되게 잘 나갔던 병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때 발달을 했었고 그때 분위기는 젊은 병원이어서 다 으쌰으쌰 해보자, 잘해보자, 이거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나이가 들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결국은 그 당시 이제 김모 원장님께서 잠깐 내려오셔서 병원을 정리하시러 잠깐 내려왔을 때 제가 잠깐 모셨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뭐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은 다시 회생을 했고요. 충분히 해야 되고 천안병원도 사실은 저는 반대로 봤습니다. 과거에 인턴 때 전공의 때는 되게 일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잘 협조가 잘 안 돼서 일반 직원들도 그렇고 따라서 무겁게 봤었고요. 그 반대로 구미 가서는 되게 잘 돌아가는구나 생각이 됐었는데 반대로 이제 구미에 있다가 2010년대 천안병원을 오니까 그때는 뭔가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예, 뭐 하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거 안 되겠지 했는데 합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고 사실 현재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병원장님이라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병원은 몇 단일까요? 그런 어려운 질문을 네, 솔직히 제가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서 제가 뭐 경영진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아, 몇 단계지?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되게 솔직히 아직도 숙제가 풀리질 않아서 머리가 솔직히 아픈데 왜 제가 머리가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소크라테스는 병원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야,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자,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원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이거를 선택한 거는 현재 저희가 뭐 이런 거를 좀 표면적으로 보여서라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인식하자는 의미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새 병원 완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감염병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그 우리 심스하고 또 의과대학과 합해하는 큰 그 메디컬 타운을 진행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 목표를 잃지 않는 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목표를 잃지 말자는 게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틀에서 그 단어를 좀 중시해서 진행했고 우리가 만약 저희가 그동안 천안병이 쭉 그 지역에서 좀 거점병원이고 어쩌면 대립병원 쭉 역할을 해왔는데 좀 주변 환경이 좀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꾸준히 추구할 때는 결국은 표를 잃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있으면 가능하다는 제가 그게 가장 이서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그 병원장으로서는 아까 말한 그런 목표를 잃지 않게 하고 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 보직 교수나 또는 병영 경영진에 계신 분들이 그 똑같은 어떤 가치가 공유돼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이 책에서도 나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대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몰락하는 기업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몰락하지 않고 어떤 점을 놓지 말고 지속해야 되는지를 잘 살피게 한 책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좀 물어보시면은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거는 달린 게 본인의 역량을 보다는 어디에도 있지만 거기에 운과 기회가 좋았다는 문구가 참 전 가슴에 와닿아요. 대개는 성공하다 보면은 내가 잘했다고 그 자기를 내세울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 말했듯이 패착의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잘 나가면은 모든 성과가 자신의 역량으로 가능하다, 역량의 결과라고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자만심이 빠지게 되고. 근데 거기에 많은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기회가 적절했고 또 운이 좋았다. 제가 매번 관심 있는 게 운칠기삼 아니에요? 운칠기삼. 그 운칠기삼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혼자 이러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이제 강과돼서 내가 이뤘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만하는 첫 단계에 간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몇 가지 저한테 그 들어왔던 건 아까 얘기했던 고고하고 이 두 개가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와서 어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더라도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결코 이게 잘 되더라도 이게 혼자만의 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도와준 운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기회 때문에 했다는 거를 꼭 머릿속에 같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가 그 한글 서재를 발표하실 분이 규려욱 교수님이신데요. 규려욱 교수님이 또 여기 들어와 계시거든요. 규려욱 교수님 한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서기현 부장님 진짜 바쁘실 텐데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꼭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이 많이 되는 그 훌륭하셨던 선생님들 중에 말년이 너무 안 좋으셨던 우리 스승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최한준 부장님 말씀하셨던 건 우리 어느 단계인가 하는 생각이 저도 부근도 들었는데요. 우리는 위대한 적이 있었나가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하지도 않은데 저도 그렇지만 자만심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예를 들었던 기업들은 정말 위대한 기업들이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우리가 망했다고 전 세계를 말아먹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 1등인 기업이었거든요. 순천향은 그럼 성공을 했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공할 거잖아요.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거든요. 세병원 짓고 더 훌륭한 단계로 갈 텐데 그때 자만심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3개 병원, 4개 병원이랑 비교를 할 때 저 스스로도 아, 우리 넷프로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 이걸 읽으면서 한국에서 우리 넷프로가 제일 1등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자만심이 생기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무분별한 그런 욕심을 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면서 겸손하래 이거가 많이 생각나는 거였습니다. 네, 이료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원장님이 이제 또 이 책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아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갖게 됩니다. 근데 경영에 관련된 건 우리가 대학교 때도 배우지 않고 의과대학에서 없었던 과정이라 늘 항상 좀 목마름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앞으로 그 순천향 그 메디컬 타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걸 더 완성했을 때 아까 규려욱 교수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첫 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참 매우 중요한 기회도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책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책에 그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이었지만 이런 글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글귀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은퇴할 때까지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 자기 자녀들이 와서 일하도록 권할 수 있는 직장, 회사가 이룬 업적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CEO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항상 저희 병원이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저희 병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또 이제 늘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디컬 클러스터가 진료와 연구와 교육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서기현 교수님 감사드리고 다음 항설의 서재는 규려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